24페이지 1번 한 줄로 요약하면 안녕, 소비자 드림. 내용 요약하면 소비자 패션 제품을 각기장 고가 브랜드의 일부 기능을 갖습니다. 2번 그래서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시장이나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말이죠. 3번 중요한 건 자신의 쇼핑을 위한 예산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가능한 범위의 소비 예산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예산을 쇼핑입니다. 뭔 얘기 알겠지, 그쵸? 애즈브레즈는? 또한, 그 뜻이 또 한. 역시. 디퍼. 잘해라. 인디비주얼. 리콰이어 A to B. 리콰이어는 뭐야, 리콰이어. 응? 요구하다, 요구하다. 이거 투 정사가 목적어인 그런 형태잖아. A가 B 하도록 요구하다, ask A to B. A가 B 하도록 요청하다, force A to B.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 encourage A to B. A가 B 하도록 격려하다. 다 그거잖아요. personality는? 성격, okay. various issues. 다양한 이슈, 다양한 문제들. similar characteristics. 비슷한 특성, tend to는? 경우하는 lay on. 자기는 자, regret이라는 단어는 투부정사와 ing 둘다 목적으로 치야지. regret는 뭐뭐할 것을 후회하다. 미래적인 거지요. regret ing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지, 그치? leave는 떠나다도 있고 남기다도 있지, 그치? common interest는 공통의 관심사. survive, separation, as close as before. 이거 뭐 아까 거가 막 섞인 것 같은데. 그냥 가. 이상하다, 이거. 그냥 가보자. 대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동격이 되시고, 하나는 관계되면서 직격이 나왔어요. Respect the fact. 그 사실을 존중해라. 이게 좀 이상하대. 이게 바뀌었어요. 아, 이게 막 왔다 갔다 섞였구나. 네, 아까 했던 게 지금. 아, 내가 중간에 이거 하다가, 딴거 하다가 중간에 이거 수업하다가 이거 나가 작업하고 그러면 이럴 때가 생겨. 그냥 넘어가자. 1번 넘어가면 되지, 그치? 2번 enjoy ing. 비굴에 무엇을 잘한다. 됐죠? 오케이. 그냥 본문 바로 들어갑시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뭐할 만한 건데, 사실은. 되죠? 자, friendship as well as the basis for forming it. 뭐, 왜? 아이씨. 정신없네. 오케이. TV나 패션 잡지들, 그 모든 형태의 오늘날 사회의 매스 미디어들, 대중매체들이 encourage A to B, A가 B 하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치? 뭐 하도록 격려한다고?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사도록, 구매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라고? 대디하. Those who cannot afford to spend a lot of money on high-end fashion, 고급 패션에 많은 돈을 소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end up feeling, 결국 느끼게 되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대이하예요. 사실은 you don't need to feel bad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뭐에 대하여? Shopping at low-end retailers. 저가 소매점에서 쇼핑하는 것에 대하여 너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더 영리한 재정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
이해되지요? 자, 리가 비싸고 where is shop 또 그러나 네가 어디에서 쇼핑하느냐에 관계없이 네가 어디서 쇼핑하느냐에 관계없이 이트 가주어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네 그렇죠? 투부정사 이하가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To remember to set a fashion budget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한 패션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우리 remember도 뒤에 투부정사 아닌지 다 나오는 거지. 할 일을 기억하다는 투부정사, 했던 일을 기억하다는 ing인 거지, 그렇죠? 네 자신을 위한 패션에 관련된 옷을 구매하는 것에 관련된 예산을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지. 가서 보고 이러면 이거 좀 뭔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서 보면은 막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자, if you think about, 만약에 네가 생각한다면, how much you can realistically afford to spend ahead of time? ahead of time은 미리 그런 말이지, 미리. 미리 의지동 나왔네, 그치?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실제로 소비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it becomes much easier to make wise shopping decision. 가주어 진주어 나온 거, 그쵸? 현명한 쇼핑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머치는 비계급의 강조로 쓰인 것이다. 나왔던 거지. 됐지?